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부터 카카오 택시 심야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환인데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려웠고 승객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신채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정을 넘긴 강남역 인근, 추워진 날씨에 택시를 잡느라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강남역이랑 역삼 쪽은 거의 개인적으로 아는 택시기사님 없으면 잘 안 잡히고, 블루헤드 잘 안 잡히고, 한시는 안 넘어서 일단 부르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티 블루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서울 등에서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호출료 인상이 부담스러워 택시 타기를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택시도 일단 부담스러운데 블루로 부르면 더 부담이 돼서 안 할 것 같아요. 심야 시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호출료를 올렸지만 정작 기사들의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탄력 호출료로 수익이 많이 증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크게 막 도움되고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힘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돈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의 경우 월급을 올려주거나 회사에 내는 산악금을 줄여주는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내년 초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올라 요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